예, 계속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제집 35페이지, 38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해석이죠. 자,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원래 이제 타이틀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곧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데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합성어예요. 자, 그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사람 얼굴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 관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의사라고 하죠.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걸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의사는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적 의사가 아니라 법률 행위에 개입하는 의사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의사다라고 해서 이걸 효과 의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효과 의사를 학자들이 둘로 나눠요. 내심적 효과 의사,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표시 행위로 바로 연결되는 효과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개념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아,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보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역으로 추단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표시 행위로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아, 내가 A라고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A로 썼으면 이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바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하고 내가 표시한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A쪽을 바라지만 A쪽으로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비난을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A 다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럼 뭐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예요. 이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해석. 그리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이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표시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이 자연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대신 재산상 법률행위 할 때는요, 자기가 잘못 착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생긴다, 아유 나는 원래 이걸 바랬던 게 아니고 저걸 바랬던 거예요 라고 취소하게 되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도 예, 필요한데 보통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잖아요. 신분행위, 이거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되 재산상 법률행위 있죠. 재산행위, 재산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그런데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해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크더라. 두 사람의 의사를 자연적 해석으로 해서 해석해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해석해놓고 권리관계 확정해놓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갭이 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얘기해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내심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규범적 해석은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두 사람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행위 다 보충적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든 다 법원에 의해서, 이걸 법원의 판사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다 가능한데 이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두 의사의 갭이 클 때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고요. 그러면 신분 행위는 자연적 해석, 재산 행위는 규범적 해석인데 재산상 법률 행위도 거래 안전을 보호하거나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있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표의자만 있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의자밖에 없고 손해보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자연적 해석에 의하는 거고요. 또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도 표시만 잘못됐을 뿐 법률 효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럴 때 이런 데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요거 자체가 단독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도 왕왕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 얘기죠.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하나 A 토지고 하나는 B 토지다라고 하는데 둘 사이의 합의는 매매하기로 합의는 A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걸 B 토지로 알고 있고 이걸 A 토지로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둘이 지금 A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도 여기 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줄넘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땅도 발로 밟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표시는 B 토지로 표시해서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이는 이걸 B 토지로 알고 있지만 을이 가서 실제 활동하고 을이 가서 여기다가 뭐 지으려고 설계 도면 짜고 이건 다 A 토지인 거예요. 표시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취득한 토지는 A인데 표시만 잘못됐으니까 이 표시는 무효죠. 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매매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있었고 자 B 토지에 대한 표시는 무효고 그래서 등기도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가 되고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고 얘 이름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 A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땅 자기가 산 거고 표시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A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갑은 B 토지에 대한 매매는 없었으니까 B 토지 등기에 대한 무효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왕왕 단위 문제 한 문제로 잘 나오죠. 이게 이제 의사표시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고 그러면 해석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는 일단은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계약 해석의 순서는 둘이 내가 A 토지를 사고자 했다 그러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표시는 잘못했어도 목적이 우선이라는 얘기고요.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사실인 관습도 분명치 않을 때 그러면 민법상 임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따져야 되고요. 임의 규정도 없다. 그럼 그때 적용되는 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보통 조리라고도 많이 불리죠. 보통 우리가 조리라고 하는 그 조리는 신의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고 이건 순서 잘 아셔야 됩니다. 목적,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신의칙, 목사, 임신 순서로 계약 해석이 된다.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가 정해진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38번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은 계약 해석에 커다란 기능을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여기잖아요. 요거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해석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표지상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즉 내심적 효과 의사가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할 때 앞글자 갖고 신상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신상아냐,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있느냐, 관념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38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갑은 을 소유에 X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기는 X토지를 샀다. 그러니까 A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표시는 Y토지에다가 표시했다. 예, B 대신에 Y토지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했다. 이거 맞았네요.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거 아니고요.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없습니다. 분명히 A토지를 정확하게 X토지를 정확하게 산 겁니다. 또 Y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서 틀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X와 Y토지 어디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확고하게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다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착오는 성립하지 않았다요. 착오는 자신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건데 여기는 자기가 원했던 거 산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계약서에만 잘못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40번 똑같은 문제거든요. 39번하고 40번 똑같은 문제니까 40번 그걸로 응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거 맞았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목적이 되는 것이죠. 2번에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지 이거마저 역으로 추단할 수 없다.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그럼 내심적 효과 의사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가 아니라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은 사실인 관습보다 후순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행이 가능한가 적법 불가능한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차적 해석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사유로 된다. 상고 이유가 된다죠. 이거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이거는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거든요. 권리 의무 관계는 무슨 관계죠?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이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이런 작업이 법률행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인 거죠. 사실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법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법원 심판 대상 상고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상고 이유로 된다, 상고 사유로 된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상고 사유가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2번 이제 사례 문제고 이런 사례 문제들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42번 갑은 을에게 제품을 팔기로 청약을 하면서 한 개당 가격을 10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가격은 10만 원인데 표시는 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은 천 개를 매수하겠다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상품 목록을 받아보았으므로 갑의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내심적 효과 의사,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 표시 행위는 만 원이지만 예, 실제 받고자 했던 의사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따질 것도 없이 한 개당 얼마죠? 1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예,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만 얼마의 계약이 성립했느냐,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1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요번에는 이런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43번이에요. 자, 갑은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돼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대요.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표시한 대로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해석 방법은 표시한 대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다. 무슨 해석일까요? 규범적 해석이죠. 이걸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번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에 규범적 해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친구에게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 친구가 누구인지 유언자의 진위를 밝혀라. 내심적 효과 의사를 밝혀라. 이게 뭡니까? 가족법상 법률행위고 신분행위는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로는 더 받을 것이 있는데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부기한 경우에 더 받을 것을 탕감한 것으로 본다. 속마음으로는 더 받을 게 있지만 표시를 총완결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도 완결이 된 것이다. 아, 이건 표시한 대로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일단 규범적 해석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갑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실제로 을 토지에 대해서 매매 의사가 합치가 있었다면 을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의도했던 거로 그대로. 잘못된 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표시죠. 오표시는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리을의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불가항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이게 뭘까요? 모든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도 모든에 포함된다. 표시한 그대로죠. 그래서 리을이 규범적 해석, 기억, 디귿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45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판례와 입장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 당시의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인 문장은 틀렸을 수가 없죠.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도 일종의 법칙이므로 어떠한 경험칙 유무를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에 구애됨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습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걸 이제 2번의 설명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달랐죠. 관습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확정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경험칙에 속하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까지 당사자가 주장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먼저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고 내심적 효과 의사와 비교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확정해서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번도 맞았고요. 당사자가 거래 관원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그렇죠.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목적에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해석의 기준 중에서 1순위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제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의 제1차적 기준이 된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이제 뭐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하나가, 자,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합니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다라고 하는데요. 임차인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을이 병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구냐를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병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쌍방 간의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계약서는 을이 쓰지만 병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정할 때 갑과 을이 합의가 있었대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 을을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계약서에는 병이라고 이름이 써 있지만 을이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정할 수 있고, 을이 와서 계약서를 쓰지만 병이 계약의 당사자다. 계약서에 써 있는 명의자가 병이니까 병이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계약의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 간의 합의도 없었는데 을이 와서 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떡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를 쓴 사람은 을이고 계약서의 명의자는 병인데,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 합의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걸 날판이라고 해요. 날로 먹은 판례다. 아니,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당사자 결정되는 건 좋고요. 그 대신 합의가 없었으면 어떡하라고요? 합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라 결정 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그리고 넘어간 거죠. 복잡한 판결, 복잡한 결정을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까지 하나 이렇게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45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45번 문제도 그렇죠. 45번 문제까지 다 푼 거죠, 지금. 예, 다 풀었고,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번 문제까지 다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 나오죠. 의사표시 이론인데,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의사표시 해석할 때 의사와 표시 중에서, 즉,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 중에서 어떤 것이 의사표시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다툼이죠. 내심적 효과 의사보다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의사표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해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걸 표시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 중에 표시가 더 중요한 요소고 이게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걸 표시주의. 아니다. 당사자가 의도했던,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이 의사표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항상 충돌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민법이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표시주의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사주의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적절히 절충되어 있는 것, 이렇게 적절히 절충되어 있는 걸 절충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전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하고,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다 표시주의지만 요 세 개 정도는 또 의사주의에 의하잖아요. 그래서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의사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나
표시주의는 이를 유효한다. 그래요. 의사주의는 의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그 표시는 잘못된 표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는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표시주의는 의사보다는 표시를 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 행위를 유효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의사주의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이익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아닙니다. 표시주의가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의사주의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표의사의 진위를 보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시주의는 표시 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본다. 표시주의는 표시 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본다. 그래요. 표시주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대한 우리 민법 규정에 대하여 통솔은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상 법률관계는 표시주의, 가족법상 법률관계는 의사주의인데 대부분이 다 재산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라고 얘기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의사주의도 있고 표시주의도 있어요. 전체 민법은 다 가족법이든 재산법이든 전체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다 들어가 있는데 표시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죠. 자,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우리 의사표시의 요건 중에서 효력발생 요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요건 중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그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민법의 전개 방식이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선언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걸 정하기보다는 소수 없는 것, 적은 걸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있죠. 만약에 A가 적고 B가 많다 그럼 B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B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and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면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 너무 많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빼면 나머지는 다 정상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또는 그래 이건 이제 오가 돼야 되죠. 하자가 있던가죠. 하자가 있던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법조문이 4개고 행위는 5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7조죠.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108조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그리고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110조죠. 110조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의사표시 본질이에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공통점. 이 공통점이 일단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행위는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무조건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신분행위는 비통 착사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건 무조건 무효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법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내용이 유효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공법행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행정행위 아니면 소송행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행정행위로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의 사직서가 나오죠. 공무원의 사직서. 공무원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서 사직서 제출했다. 무조건 표시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단체적 거래 행위 또는 정형적 거래 행위. 단체적, 정형적 거래 행위. 이 단체적 거래 행위는 주식 인수 청약,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로 확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선의는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제3자 선의는 추정된과 동시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요게 공통점이고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문제 풀이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효과를 보시면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표시한 대로 유효죠. 표시한 대로 유효다라고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언제 유효냐? 상대방이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무효가 되더라도요. 통정호의 표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통정호의 표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가장행위로 나오죠. 가장행위.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인데 신탁행위와 은닉행위하고 비교할 필요 있고 여기는 제3자 골라내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취소만 하느냐? 아니에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같이 정해놨잖아요. 언제 취소하느냐?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을 했을 땐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은 경제적 손실이 커야 중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사기고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 사기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강박이 성립됐다라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사기예요. 사기는 일단은 누군가가 기망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망행위에 의해서 기망당한 자가 착각을 일으켰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까지 표시가 됐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망이 있어야 되고 기망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뭐가 있어야 된다? 2단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는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나중에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압적이고 포압적인 행위, 즉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고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공포심이 발생했어야 되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강압적이고 포압적인 행위 강포 또는 강폭이라고도 합니다. 강포나 강포. 그리고 1단계, 2단계 뭐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과실로는 강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이 강박이냐 사기냐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 요건이 다 똑같아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우리 110조에 같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 것이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그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하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제3자가 겁을 주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내지, 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오든 세 문제가 나오든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공통점, 요거 가지고 답을 찾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